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가 보일 때 애가 잘 때 이렇게 하고 코를 이렇게 디딘디는 보니까 이게 걱정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이 되기까지 어릴 때부터 더 어떤 문제들이 누적이 되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자, 첫 번째,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갓난아기. 모유 수유를 했느냐. 바빠서 못했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이렇게 밀어내면서 젖을 빨기 때문에 이 얼굴의 성장이 밖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젖병을 물고 이렇게 먹을 때는 젖병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성장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장 자체가 기도를 넓게 만드는 게 아니고 좁게 만들어 보여요.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분유를 먹는 아이들.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그렇게 기도가 좁게 돼버리는 성장 패턴을 가져갑니다. 또 하나가 비염. 의외로 비염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뭐 셋에 하나 정도는, 심하면 둘에 하나 정도는 비염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염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비염을 치료를 했느냐? 코로 숨을 못 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코로 숨 쉬는 게 부족하면 입을 벌리죠. 입을 벌리면 혀가 아래로 돼요. 그러면 혀가 입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혀가 올라와서 입천장을 딱 만들어줘야 이 치아 배열 상태가 안정적으로 되는데, 혀가 아래로 뚝 떨어져 있으면 얘가 오므라들어요. 혀가 아래로 가지 않고 입천장 쪽으로 올라붙어서 딱 밀어줘야 혀의 모양대로 이 상악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혀가 올라붙지 않고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혀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조는 이 기도가 이 부분, 이 혀 뒤쪽은 그냥 그야말로 혀가 기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혀가 내려가면 기도가 좁아지고요. 혀가 앞으로 당겨지면 기도가 열립니다. 그러면 성장 자체가 이렇게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게 좁은 상태로 성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기도가 좁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호흡이 안 되잖아요. 자꾸 입을 벌려요. 그러면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턱이 더 뒤로 떨어지죠. 턱이 더 뒤로 떨어지는 상태로 성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형태도 이렇게 잘못되고, 그 다음에 이빨도 울퉁불퉁 나고, 그러면 이게 또 보기 싫다고 또 교정을 하면서 이빨을 뽑고 교정을 쪼로록 이빨 배열을 가지런히 만들어주는데 이빨을 뽑아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혀는 공간이 더 없어져요. 그러면 요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될 혀가 뒤로 밀렸는데 거기서 더 뽑아서 더 밀어버리면 뒤로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뒤에 이 목은 뒤에 목뼈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혀가 뒤로 가면 이렇게 굉장히 좁은 상태의 기도가 만들어진 채로 성장이 끝나버리면, 젊은 나이 때 10대 중후반 뭐 20대부터 무호흡증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코골이는 뭐 그냥 볼 수 있다고 치는데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상태가 되면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호흡이 안 좋아지면서 산소가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각종 문제들도 있지만 성장의 문제도 이런 그 밸런스가 깨지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요. 특히 산소 부족은 뇌에 치명적이잖아요. 뇌의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기억력, 집중력, 뭐 학습력 여러 가지 뇌 기능에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공부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잠을 자면서 제대로 호흡하면서 그리 후에 영향도 있고 공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입천장에다가 이런 걸 부착해서 혀를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입천장에 붙이는 훈련. 네가 좀 스스로 해봐라 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구를 착용하고 혀를 입천장에다 붙이는 이런 기구를 활용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특히 저는 잠자기 30분 전에 하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도 공부할 때 이걸 끼고 입천장에다 붙이는 걸 계속 하면서 하면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게 들어 올려집니다. 혀의 근력이 강화되면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혀가 이렇게 뒤로 밀려가면서 기도가 좁았던 사람이 혀 근육이 강화되면 이렇게 들려 나오면서 이 기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상 바이오슬립센터에서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수면과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